27살을 맞은 마리 큐리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사랑이 시작되네요. 자, 그 인물은 바로 35살의 과학자 피에르 큐리였습니다. 자, 당시 마리 큐리는 강철의 자성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장비 놓고 연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교수가 연구실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해 줄게 해가지고서 한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기 보시는 피에르 큐리입니다. 자,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 알아보고 사랑에 푹 빠졌다고 하죠. 이노진 씨, 피에르 큐리는 네.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프랑스에서 유명한 과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격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관습에 그 구애받지 않고 뭐 여성이 공부하는 거 있어서도 되게 열려 있는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마리 큐리에게는 딱 맞는 남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천생 연분이네. 그럼 두 사람이 그냥 한 눈에 딱 보고 사랑에 빠진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사랑에 빠진 건가? 네, 두 사람은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과학에 관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정말 잘 통했다고 하죠. 아, 대화가 통해서. 복잡한 공식이랑 전문 용어가 난무했지만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마치 잃어버렸던 영혼의 단짝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뭐 서로 선물을 하는데 논문을 선물했다. 맞아요. 그게 공연에도 진짜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첫 만남부터 자기장에 변하는 전기장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쓴 논문 하는, 연구 자료를 선물로 생일 주고. 선물도 논문으로 주고. 어머. 보통 여성이 아니었네요. 네, 그때부터 피에르 큐리는 마리 큐리에게 반해서 아, 이 여자 내 여자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구애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1895년 7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스물네 당시 마리 큐리는 28살, 피에르 큐리는 36살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마리 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퀴리 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모습이 일반적인 결혼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좀 달라 보이나요? 약간 장례식 같은. 드레스가 순백의 드레스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웨딩 드레스가 허례허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험실에 이거를 입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흰색은 다 뭐가 묻잖아요. 그래서 어두운색의 남색 드레스를 주문해서 입고 다니게 되죠. 자, 그만큼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는 평생 우리 과학에 올인하자라고 하는 열혈 과학자 커플이었죠. 호진 씨, 네. 지금 과학 덕후 두 명이 만난 거잖아요. 그쵸. 뭔가 신혼여행도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둘이 자전거 한 대씩 타고 숙소도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떠났대요. 아, 힘들어. 떠나가면서 거기서 그 둘의 대화가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과학. 정답입니다. 왜 과학 얘기하고. 아니, 그럴 거면 모시는 형이 어때요? 실험실에서 하시지.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동반자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잘 만났네요, 진짜. 잘 만났구나. 이렇게 행복했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는 한 가지 특별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뭘까요? 뭔가 랩실을 차리자. 연구소. 네. 이 부부는 둘이서 함께 과학에 매진하자.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집으로 얻은 파리 아파트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예 손님용 의자를 두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에? 대단하다. 누가 찾아오면 공부 시간, 연구 시간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의자를 두지 않아서 사람들이 왔다 민망해서 나가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공부 하죠. 공부 외에, 연구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와. 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마리 큐리는 이제 프랑스에서 자신만의 연구를 하는 과학자로서 살아갈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죠. 마리 큐리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물리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박사 논문을 쓰기로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죠. 마리 큐리가 논문 주제를 고민하던 이때 전 세계의 과학계에서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던 정체불명의 광선이 있었습니다. 이 광선은 사람들 몸을 통과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마리키리가 주목한 정체불명에서는 바로 X선, 즉 X-ray였습니다. 자, 이 사진은 최초의 X-ray 사진인데요. 가운데 손가락이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반지 낀 거 아니에요? 반지야? 당시 실험 대상이었던 과학자 렌트겐의 아내가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어서 아, 이쪽 손이. 그래서 반지까지 함께 찍힌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시까지만 해도 이 X선이 왜 발생하는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체를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X라고 하는 X선, X-ray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던 거죠. 몰라. 몰라서. 야. 이노진 씨, 이때 네. 사람의 몸을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광선이 최초로 발견됐으니까 막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죠. 왜냐하면 1890년대 이 과학자들도 어느 물리화학적으로 뭐 정립될 건 다 정립돼 있다. 이래서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는 데서 막막했대요. 근데 렌트겐이 X선을 딱 발견하고 우와, 진짜 얼마나 과학자들이 신났을지. 예. 또 의학적으로도 X선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게 뭐 총에 맞아서 뼈에 박힌 총알을 뭐 분간해 내거나 팔을 접질렀는데 그 뼈를 맞추곤 하는데 워낙 또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걸 쓰는 거는 의학계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짐 같은 거 안에 뭐가 들어 이제 공항 가시면 딱 사용을 하죠. 네. 검색대. 아, 네. 검색대도 이게.